네일장 간판지로 두 분 전문가 보신 게 다 오징어 게임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김윤수 대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뷰할 종목은 앞서 팀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예, 왜 데브시스터즈와 코롱 플라스틱을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예, 상관이 없는데 괜히 숟갈 얹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의 주가는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나오는 예전부터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가 재조명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추세는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 또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보유의 시각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쪽에 연관된 종목과 관련된 콘텐츠의 재부각 쪽을 네. 보면서 NEW라고 하는 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셨죠? 당연히 봤죠. 연휴 내내 네. 상태는 제가 좀 안 좋았지만 그거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 예, 이런 거 예. 맞아요. 네, 네. 이런 스포는 아닙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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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지금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과 함께 재부각이 이어지는 과정인데 특히 NEW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에 5년간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쪽이 스튜디오 앤 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이 뮤직 앤 뉴, 그리고 음악 담당하겠죠. 그리고 또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고 하는 시각 효과까지 그 안에 미디어 그룹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KT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번에 관련된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2천억이 넘는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무빙이라는 또 강풀 씨의 원작이죠. 네. 네. 이 만화 재밌게 봤는데 이런 쪽이나 굿보이, 뭐 나라라 슈퍼보드도 실사화한답니다. 아, 네. 네. 그런 쪽으로 기대작이 추억의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 향수를 떠올리면서 네. 네. 이런 기대작과 함께 또 매년 이어지는 OTT의 공급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실적의 변화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은 한 240억까지 영업이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우상향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5,000원대, 손절가는 9,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공감 가고요.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네. 리뷰해 주실 종목 있으시면 네, 해 주셔도 좋고. 네,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첨벌하는 종목도 있고요. 첨벌, 네. 네, 첨벌 종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쉽사리 현재 꺾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 계신 분들 같은 게 언제 팔까 행복한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섣불리 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힘들고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월달에 한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5월달 당시에 접근을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잠깐 이렇게 원고는 안 드렸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요것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는 두 분이 다 하셨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유행이 되면 그때 가서 뒤늦게 좀 보는데 DP도 좀 늦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이제 주말에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 우리 안 보고 종목에 네. 대한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A스토리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뉴를 살짝 빼가지고 네. 네, 준비했는데 저는 근데 킹덤은 봤어요. 네. 킹덤 한데 아시다시피 A스토리에서 킹덤을 제작을 했습니다. 킹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보다 2가 재밌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90여 개국에서 현재 아시겠지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오징어 게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킹덤이 거의 왕자라고 봤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자리를 뺏겨버렸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N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방영 예정이 아니라 지금 9월 달부터 현재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쿠팡 플레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 통해서 SNL 코리아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는 또 대작이 뭐 A스토리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작이라고 합니다. 지리산이라는 어떤 드라마도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A스토리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텐트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지리산 외에도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에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상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방영 예정이고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제작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오징어 게임이란지 DP란지 최근에 그 국내 컨텐츠들이 이 넷플릭스 쪽에서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글로벌을 겨냥해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뭐 컨텐츠 싸움이라는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뽑아야 되느냐 여기 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A스토리라는 회사가 영상 컨텐츠 이쪽 부분에서 상대 좀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뭐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지나가는 중이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에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면 뭐 킹덤 아신전도 정도 봤고요. 그리고 킹덤 3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뭐 지리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올 거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4만 5천 정도 잡았습니다. 4만 5천 정도 잡았고 한 20% 정도 일단 먼저 잡았고요. 4만 5천 정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스토리 관련해서 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에게 참가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